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경북의 최영입니다. 경북의 유적지에 잘 정돈된 기와들을 보면서 저 기와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 궁금증 오늘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경북 고령시에 자리 잡은 한 공장. 전통 기와집 형태를 자랑하는 이곳이 바로 비밀의 열쇠 고령기와인데요. 이곳에서 어떻게 기와를 만드는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령기와 대표님이신가요? 네, 어서오세요. 대표님, 오늘 기와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를 품고 왔거든요. 제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네, 천천히 둘러보시죠. 기와 제작장이라 그런지 그 역사가 느껴지는데요. 고령기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온 기업인가요? 1952년에 고령 하나로 저희 할아버지가 창업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도 주변에 기와를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버지가 이으실 때부터서는 지금 고령기와 지금 단독으로 현재 6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대째 가업을 잇고 계신 거잖아요. 네. 혹시 3대째 가업을 잇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거의 생활을 공장에서 했었습니다. 뭐 실제 여기서 어릴 때는 흙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뭐 삼촌처럼 뭐 고모처럼 같이 어울리기도 했었고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공장에 회사에 고령기와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공 또한 이제 제가 기와 쪽을 했었었고요. 관련해서. 그리고 졸업하고 뭐 자연스럽게 같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기와들이 생산되고 여기서 생산된 기와들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 수제 제품들이고요. 현재는 그 우리나라 국보나 보물들 그 일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저희가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 한식 형태의 지붕에는 어떤 지붕이든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직 수작업으로만 기와를 만든다는 이곳에서는 평소엔 농사를 짓다가 수요가 있을 때만 기와를 생산했다는데요. 기와 수요가 적어진 지금은 문화재 복원에 힘쓰며 고령에서 유일하게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건 어떤 비석인가요? 이거는 저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기와를 수제 제작하면서 만들어 오던 그 기계와 그 문양들 일부가 저희 2013년 12월에 그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비석입니다. 고령 기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좋은 흙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자기나 옹기를 만드는 데 쓰여졌던 고령의 흙, 고령토는 재료로 적합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님, 고령기와가 경북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로 인정받는 기업이 됐는데요. 비결은 뭔가요? 고령이 원래 기와 흙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전 삼한시대 때부터 기와 고리라 불려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할아버님이 고령 하나를 창업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네가 만족하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지도 마라 라고 하시면 장인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소비자들이 우선은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물건은 만들지 않고요. 공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분들이 다시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명품 기와를 생산하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때가 있다면 언젠가요? 주로 저희 현장이 이제 문화재 쪽이 많은데요. 뭐 국보나 그 보물들에 올라가 있는 기와를 볼 때도 저희가 뭐 희열을 좀 느끼지만 그 실제로 제가 3대째 이어오면서 기업을 하다 보니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오시는 손님들이 대를 이어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가업을 이어오시면서 또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가지게 되신 운영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단지 기와를 만드는 제조 회사가 아닌 그 한국의 지붕 문화를 기와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고령기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령기와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제1공장과 최신식 기계 설비를 갖춘 제2공장으로 나뉘는데요.
제2공장은 캡슐 방식의 터널 가마와 로봇 포장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토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계신데 자녀들에게도 4대째 이렇게 가업으로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뭐 저도 대를 잇겠다고 마음을 딱히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뭐 생활도 근처에서 하고 공장을 놀이터 삼아 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대를 잇게 되었고, 지금 아들도 회사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같이 현장도 다니고. 지금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 기와 장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처럼 뭐 꿈을 잃지 않고 뭐 열심히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오늘을 이어가고 있는 고령기와,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기와로 우리 문화재와 전통가옥의 모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길 바랍니다.